해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쥐띠의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쥐띠 운세를 보자 보면 저는 이제 띠 운세를 찍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아서 이어서 주변 분들이 한번 다른 띠도 봐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왔는데 쥐띠 이제 2021년도예요. 지금 이제 촬영일자가 1월 4일인데 2021년도 쥐띠 운세가 어떨지 나이별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26살부터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아, 쥐띠 총 운세를 보면 쥐띠가 신축년에 들어서서 그 해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쥐띠의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쥐띠 운세를 보자 보면 26살 병자생 띠를 얘기해 드릴게요. 병자생 쥐띠 분들은 굉장히 활력소가 많아요. 활력소도 많고 자신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쥐띠 분들이 올해는 직업운, 이직운, 취업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다가 학업운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26살 쥐띠 분들이 말달리듯이 뛰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쥐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약간 나의 직감, 나의 백만 믿고 막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애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해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운이라는 거는 헤어졌다 다시 만남도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6살 분들이 좀 뭐랄까 좀 경솔한 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의 매력적인 게 되게 많아요. 26살 분들이 그런 거를 너무 뽐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그런 거를 좀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 8살 이분들은 올 해운년에 이직운도 있지만 문서운이 들어와요. 문서운도 들어오는데 승진운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기인해서 도화를 주는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인 분들은 연애하기가 굉장히 더 좋은 그 바탕이 깔아지는 거고 결혼하셨던 분들은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쉬운 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인생 전환을 사셨죠. 그렇죠.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자, 올해 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운이신 분이 딱 반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반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역경스러운 일 다 겪을 만큼 겪었고 경자년 해운에 들었을 때 엄청 많이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진감래라고 하죠. 이 분들은 앞장서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날이 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찬 새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살 쥐띠 분들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자년 그리고 그 해에 굉장히 이 비축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앞서서 굉장히 달린다, 말달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달리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거를 좀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해운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또 기인이 압을 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기인이 압을 써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나댄다고 하죠. 내가 너무 잘나면 나도 모르게 내는 잘났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앞날이 더 밝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보다 보면은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 월, 일, 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력도 없이 감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너 감 떨어지기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감 나무 올라가서 감 좀 따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실사. 그만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